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잠수부들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이 물 밖으로 올려집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밤 30대 한국인 남성 A씨의 시신이 이 통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A씨가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한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지난 7일 A씨의 어머니에게 A씨가 마약을 벌여 손해를 봤으니 우리 돈으로 1억 1천만 원의 몸값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오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팀을 꾸려 A씨의 행방을 추적했고 지난 2일 한 클럽에서 A씨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클럽 CCTV에 A씨의 모습이 담겼는데 한국인 한 명이 옆에서 팔짱을 끼고 데려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A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하는 등 동선이 이어졌고 이후 지난 4일 차량이 저수지 인근에서 1시간가량 머문 게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수색 끝에 A씨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한국인 용의자 3명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지난 9일 태국에서 출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2명은 출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추적 중입니다. 외교부는 현지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안입니다.